네, 안녕하십니까.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 이편한 세상 32평형 아파트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거실 욕실 부분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주방 부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주방과 다이닝 공간, 그 다음에 다용도실, 그렇게 세 개의 구성으로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제 측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이곳, 여기는 이제 주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현재 팬트리장이 보여지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닝 공간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 터닝도어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다용도실 공간, 이렇게 크게 세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세 공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주방하고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그러면서도 최대한 고급스럽고 깔끔한 주방을 구성하는데 포인트를 줬습니다. 뭐 우선 여기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 공간을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상부장이 없네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상부장을 포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호리병 타일의 어떤 디자인틱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여기서 부족했던 수납 공간을 바로 측면 한쪽 벽 전체를 다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팬트리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상부에 보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장만 있다고 가정을 해도, 실제 상부장 공간은 여기서 사용하는 공간만큼은 충분히 저곳에서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추가적으로 하부에 두 칸씩도 약 10칸 정도의 수납이 더 있으니까 수납은 충분하게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은 백색으로 통일을 하면서 포인트로는 역시 골드로 줬는데요. 보시면 손잡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골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싱크대의 어떤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어는 이제 액자 형태의 도장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우선 크게 이제 정면에 보이는 이 싱크대 하부장의 도어와 팬트리장의 도어가 이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구간씩 제가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고급스럽게 들어갔던 부분은 싱크대와 팬트리장 모두 둘 다 현재 보여지시는 이 도어들 같은 경우는 어떤 LPM, 펫 이런 재질은 아니고 다 페인트, 도장을 한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문양들을 디자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쪽에 포인트가 되는 이제 상부 쪽은 전체 다 호리병 타일이라고 해서 수입 타일로 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 같은 경우는 좀 시탁 등으로 이제 사용할 이 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모던하지만 귀엽게 연출하면서 동시에 카페 느낌도 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시공했습니다. 진짜 굉장히 귀엽고요. 실제로 봐도 이 공간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실제 저쪽에 있는 호리병 타일하고 어떤 형태가 비슷해서 같이 이어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첫 번째 관문, 이곳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이 골드 느낌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금속 프레임으로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부분까지 이제 금속 프레임으로 넣어서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골드색 느낌의 시트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인트가 골드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구간도 골드색 느낌이 나는 필름지로 문틀을 전체적으로 덮어줬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 필름지를 사용했고 제품명은 RM007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는 한샘 크리스탈 인조 대리석이고요. 싱크대 손잡이 같은 경우는 문고리닷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베이직 황동 가구 손잡이 128mm짜리로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이제 가구 업체에서는 다양하게 손잡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잡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서치해서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문고리닷컴이죠. 이런 곳에서 디자인하고 어울릴 만한 것을 찾아서 같이 시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체 제품 몽블랑으로 시공을 했고요. 보시면은 인덕션은 LG 제품, 식기 세척기도 LG.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세미 빌트인 냉장고로 시공을 했고요. 폭은 보시다시피 싱크대 폭하고 거의 흡사하게끔 60cm짜리로 시공을 해서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이 제품으로 들어가기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평면을 과감하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전 같은 경우에는 한샘 거위목 수전으로 시공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펙도 이제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어떤 느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씩 파헤쳐 볼게요. 우선 공사전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싱크대가 D자로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주방을 바라본다고 하면 실제로 저기 스위치가 있는 곳에서 냉장고가 크게 이쪽에 하나, 두 개가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D자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싱크대가 큰 건 좋은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요즘 이제 생활 패턴을 꼭 고려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집이 요리를 많이 해 먹는 집안인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것들만 요리해 먹고 나머지는 좀 외식을 많이 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싱크대는 그 이제 사용자 뭐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그 사용자의 중심에 맞춰서 시공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첫 번째는 이 공간이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싱크대는 최대한 작게 가져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고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도 많이 싱크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대신 수납할 공간은 많아야 돼서 최대한 수납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보시면 냉장고 상부도 다 상부장 설치를 했고 뭐 남는 공간들은 다 수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팬트리장 뿐만 아니라 저쪽 다용도실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다용도실 같은 경우도 거의 웬만한 집 주방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상부장과 이제 하부장이 있습니다. 이 구간 조금 나중에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싱크대의 구성 자체를 기존의 D자형을 짧은 기역자 형태로 바꿨고요. 냉장고 자체가 실제 이쪽 벽에서 굉장히 비대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좁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저쪽 거실과의 연결성이 있게끔 하기를 원해서 실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던 장을 철거를 해서 출입구를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하고 거실과의 연결성으로 큰 넓은 공간감을 연출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님께서는 넓은 공간감이란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셔서 실제 최대한 기존에 있던 벽체에다가 냉장고나 싱크대 같은 걸 다 붙여버리고 이런 공용 공간을 좀 넓게 만들어서 넓은 공간감을 연출해 드린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식탁이 이제 이곳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지 오픈 도어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편합니다.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툭 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열려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냉장고, 왼쪽은 냉동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 냉장고 장으로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귀여운 손잡이들을 설치했습니다. 보통 이제 냉장고 상부장 같은 경우는 폴딩 형식으로 돼서 이 도어가 위로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도어가 위로. 근데 아시겠지만 냉장고 자체도 높은데 도어 자체가 이렇게 열리면 나중에 그 위에 있는 문을 닫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여닫이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이렇게 닫을 수가 없어요. 위에 올라가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꼭 고려하셔서 이런 냉장고 상부장 같은 경우는 여닫이로 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라면 팁입니다. 보통은 폴딩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화이트 느낌을 연출하는데 그 후드가 실버가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 부분도 화이트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하츠의 침니 후드에 이제 몽블랑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얀색 계열의 후드를 시공을 했고요. 또 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무난한 게 이제 침니 하츠 제품을 좀 많이 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후드도 좀 고가로 가면 이제 뭐 몇백만 원짜리 후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디자인 연출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이제 침니 후드를 많이 시공을 하고요. 보통 이제 주방 쪽 벽은 포인트가 되는 타일로 시공을 합니다. 이번 현장에 특히 이제 주방 쪽에 포인트가 되는 바로 이제 이 호리병 타일. 굉장히 이 공간에 개방감을 주면서 디자인적인 느낌을 이끌어가는 타일입니다. 우선은 이제 냉장고부터 이제 요즘 워낙 이제 가전제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려하실 것 좀 몇 가지 설명드리면 요즘 거의 하나의 약간 레시피처럼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냉장고 같은 경우 이렇게 세미빌트인이나 아니면 비스포크 삼성 제품들 많이 요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기세척기 흔히 식세라고 하죠. 식세기는 거의 필수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저도 실제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가전제품이에요. 일이 많이 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인덕션 사용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마 여기에 선반 같은 거를 몇 개 설치는 하겠지만 실제로 이 주방이라는 곳에서 한쪽 벽 그것도 이제 싱크대 상부를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건 아마도 그 살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거를 결정한다는 거는. 그리고 매입형 콘센트가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시공을 했는데요. 르그랑 제품 중에 여기 보시면은 싱크대 상판에 보시면 이렇게 르그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위에다 올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무선 충전이 잘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올리면 네, 충전이 되고 혹시 콘센트로 사용하고자 하면은 열면은 콘센트가 두 개 있고 USB 충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평상시엔 닫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입형 콘센트 이번에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콘센트 같은 거 사용하시기 좋게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세로로 하지 않고 가로로. 왜냐? 콘센트를 빼기가 이게 더 용이하거든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싱크대를 중심으로 왼쪽 측면에 하나, 오른쪽 측면에 하나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창문 쪽에 이제 프레임이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이 프레임이 목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전체적인 거는 필름으로 감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하부 같은 경우는 필름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물이 먹을 수가 있어서 인조대리석 시공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쪽 부분도 태워서 인조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게. 예, 수전 같은 경우는 한샘 거위목 수전으로 시공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목이 좀 빠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보시면은 이 물을 틀었을 때와 껐을 때 보시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물 같은 경우는 나오는 방향은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면 물줄기 어떤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대 하부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시겠지만 싱크대 하부 같은 경우는 보일러 분배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거의 하부 공간을 쓰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닫이로 시공이 되고 이제 남는 구간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여닫이보다 이제 이런 서랍 형식으로 하셔서 시공을 하시면 사용성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이렇게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에코 시스템을 같이 적용하는 게 좋고요. 주방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자세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좀 제가 보여지는 게 이제 조명인데, 상부장이 없다 보니까 싱크대가 있으면 싱크대 보통 이제 싱크대 이 위쪽에 보통 조명이 달리거든요. 이쪽에. 그럼 이제 사람이 여기 쓰게 되면 실제 조명이 이렇게 사선으로 사람 뒤 머리가 있다고 하면 머리 뒤쪽을 비추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어두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드는 건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안쪽까지 들어가서 조명을 설치를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딱 단면을 보시면, 네, 여기 싱크대 정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이 조금 더 좀 환하게 보일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팬트리장하고 다이닝 공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기존에 있던 벽체의 전체를 다 이제 팬트리장을 짰고요. 왼쪽 부분만 오븐 혹은 이제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공간이고, 하부는 이제 밥솥이 들어가서 레일로 넣다 뺄다 할 수 있게끔 레일로 여기는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이런 부분들 고려했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콘센트 같은 거를 다 만들어 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콘센트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정말 많이 됐는데요.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도어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고객님의 요구사항 중에 충분한 수납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도 이제 최대한 포커싱을 해서, 네,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좀 열려 있으면 굉장히 난잡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도어 자체가 굉장히 이쁨 액자형 도장 제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어로 닫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뭐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싱크대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황동으로 손잡이를 활용을 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잡이를 별도로 이 벽에서 튀어나오게끔 하지 않은 이유는, 이쪽에 식탁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혹시나 이제 이쪽으로 사람이 다니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도어 자체를 이렇게 파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LPM이나 PET, 하이그로시로는 이런 손잡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은 오로지 도장 제품으로만 만들었을 때 이런 손잡이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도장 제품이 일반적인 뭐 다른 싱크대 도어보다는 가격대가 나가는데, 이런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미적인 부분도 가져가면서 수납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실용적으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밥솥 같은 것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시공을 했고요. 또 이쪽 부분에 전기 배전함이 있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센스 있게 풀었습니다. 안쪽에 이제 콘센트가 이런 게 있긴 한데, 여기 박스 커버를 씌우면 또 이제 여기가 벽체가 좀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여긴 아예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뚜껑을 제작을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문 형식으로 닫아 놓을 수 있게끔 개폐도 좀 편리하게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팬트리 공간이랑 다이닝 공간 부분 좀 설명 마치고 측면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곳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했던 이슈가 결로 부분. 아무래도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보일러가 안 되는 구간, 이쪽은 현재 내부는 보일러가 되는 구간,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여기는 일반적인 도어보다는 이제 단열이나 결로에 조금 더 효과가 있는 터닝 도어로 시공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왼쪽 하부에 보이는 게 세탁 건조기, 그 다음에 애벌빨래장,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그 김치 냉장고 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콘센트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상부 같은 경우는 또 남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래서 다 상부는 다 상부장으로. 실제로 이곳은 이제 창고의 성격, 다용도시의 성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수납을 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부도 역시 하부장으로 쓸 수 있게끔 내부도 널찍하게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원래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게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가 있는 경우는 보통 세탁기가 있고 세탁기 위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당연히 이곳에 이제 위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 한 번이라도 이제 저 뒤쪽에 있는 보일러 같은 거를 점검하거나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세탁기 건조기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고객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아예 배치 자체를 이제 여기서 빨래를 돌리면 여기서 짐을 꺼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이동을 해서 이곳에 넣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일러를 유지관리 하는 것도 용이하게 하면서 이 공간 자체도 충분히 용도로서 쓸 수 있게끔 또 상부는 실제 이제 이쪽에 선반을 할 계획이라서 이쪽에 많은 수납을 또 할 예정입니다. 건조기 같은 경우는 도어가 보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어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계획을 할 때 측면에 조금은 여유 있게 공간을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한번 보시면 이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좀 넓게 열려야 뭐 이불이나 이런 걸 좀 쉽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많이 확보한 거긴 한데 보통은 한 10cm 정도만 좀 더 여유 있게 확보하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조기이기 때문에 얘는 막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로 좌측, 우측, 뒤측 다 조금씩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용도실 공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쪽을 또 심플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 구간은 제2의 어떤 주방 공간의 개념으로 뭐 김치냉장고나 뭐 약간 가니싱크 대겸 애벌빨래장도 있고 또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지만 또 상부에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고 하는 이 공간으로 공간 자체는 분리가 되면서 실제 조금 지저분한 것들은 이런 안쪽에다 보관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딱 제대로 안쪽 같은 경우는 넓은 개방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간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대한 상부장을 포기하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동시에 또 수납 같은 경우는 어떤 팬트리장과 다용도실을 활용해서 최대한 수납은 많이 하고 또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떤 빨래를 한다거나 또 추후에 보일러 유지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까지 좀 섬세하게 이렇게 챙겨서 설계 시공을 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거실, 주방, 그 다음에 다이닝 공간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